네, 아나콘다를 활용한 주피터 노트북과 텐서플로우를 통한 딥러닝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우선 아나콘다 내비게이터의 화면인데요. 이 아나콘다 내비게이터에서 이렇게 다양한 에디터들과 또 머신러닝 패키지들을 손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선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기 위해서 먼저 설치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아나콘다.com의 홈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이렇게 아나콘다.com이라고 간단히 주소창에 입력을 하시면 페이지로 이동이 되고요. 여기서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은 자신의 이제 운영체제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크게 이제 윈도우와 맥 OS와 리눅스가 있는데, 네, 저는 현재 이제 맥 OS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맥 OS를 사용을 하겠지만, 네,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이제 윈도우를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윈도우를 활용을 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리눅스 활용도 많이 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통해서 이제 파이썬 버전을 이제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실제 이제 아나콘다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패키지를 실제 설치를 할 때 버전을 어떤 걸로 할지, 실제 이 버전을 어떻게 바꿀지를 안에서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3.6을 설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2.7을 하시든지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3.6이 보통 호환이 더 많이 되는 파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이 다운을 받으면 보통 이렇게 패키지 파일로 이제 윈도우면 .exe 파일이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다 계속 눌러주신 다음에 설치를 자신이 원하는 데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설치 위치를 설정을 하실 때 본인이 잘 알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네, 이 파이썬이 보통 자신 그 보통 경로를 찾고 나서 자신이 어떤 위치 경로로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나중에 확장 변수를 하는 게 정말 환경 변수를 설정할 때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뭐 아나콘다를 활용을 하면은 그 자체에서 터미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괜찮긴 하지만, 혹시 다른 나중에 어떤 패키지가 새로 추가되거나 다른 일을 할 때 이 환경 변수를 설정해줘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환경 설정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나콘다를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아나콘다 내비게이터가 실행이 될 텐데요. 이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를 통해 하기 전에 이제 다양한 이제 패키지들을 직접 설치를 하고 아마 셋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처음에 인스톨이 있을 텐데 이렇게 인스톨 눌러주시면 이제 이렇게 설치가 되겠죠. 저는 이미 주피터 노트북과 스파이더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설치를 하진 않겠지만, 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를 직접 이렇게 해보신 다음에 이제 아나콘다에서 이 설치를 하고 나서 이 에디터를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에디터를 쓸 수는 있지만 이 파이썬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기능을 사실 사용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뭐 통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텐서플로우나 numpy를 산다거나 뭐 수시파이를 쓸 때 여러분들이 그 패키지를 꼭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패키지를 설치를 안 해주시면 이 패키지가 활용이 안 될 텐데, 오늘 배우기로 한 이제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 텐서플로우가 좀 운영체제 간에 좀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윈도우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커를 써가지고 이제 가상화를 해서 리눅스에서 실행하는 정도로 이 텐서플로우가 지원을 안 하거나 호환 문제가 좀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과 함께 한번 주피터 노트북에서 텐서플로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아나콘다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설치된 이제 패키지가 있고 설치되지 않은 이제 패키지들이 이렇게 쭉 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거는 이제 텐서플로우겠죠. 텐서플로우가 이제 체크가 돼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설치를 먼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환경 설정을 굉장히 복잡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픈 터미널을 통해서 한번 실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따로 이제 터미널을 켜서 파이썬 경로로 이동하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이렇게 아나콘다 이렇게 내비게이터 이제 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굉장히 좀 복잡하죠. CD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경로를 복사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제가 한번 이렇게 오픈 터미널을 통해서 입력을 하시는 게 훨씬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conda create-m tensorflow
파이썬은 저는 이제 3.6 버전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버전에 따라서 입력을 해주시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저는 이미 already exist 이미 설치가 돼 있다고 해서 설치가 안 되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아마 설치가 안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직접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source activate TensorFlow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TensorFlow가 직접 실행이 되고 활성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콘다 마이너스 콘다 그리고 여기에서 source deactivate를 입력을 하시면 다시 그 TensorFlow가 비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제가 Jupyter Notebook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Jupyter Notebook을 직접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Jupyter Notebook을 만약에 제가 비활성화를 한 상태에서 import TensorFlow as tf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렇게 에러가 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TensorFlow가 비활성화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터미널을 통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활성화를 이렇게 위에처럼 시켜주시는 게 실행이 되는 방법이라고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겠습니다. activate tensor flow 라고 입력을 하면은 TensorFlow가 활성화가 됐고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활성화를 시키면 이렇게 보면은 조금 똑같아 보이죠. import tensor flow as tf 라고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tf. 뭐 제가 placeholder 같은 거를 입력을 하면은 이제 제가 이런 패키지를 통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ensorFlow 실행을 하시는데 처음 TensorFlow를 활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더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콘다 마이너스 C 콘다 4G TensorFlow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다 마이너스 C 콘다 4G TensorFlow 플로라고 입력을 해주셔야 저는 이제 에러가 났는데 아마 잠시만요. 콘다 4G TensorFlow 라고 입력을 하면은 아마 저는 이미 한번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것 같은데 맥북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해주셔야만 앞으로 실행을 시키는데 큰 이상이 없으십니다. 참고로 윈도우 사용자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나콘다 내비게이터에서 직접 이 인바이러먼트 창에서 여기 누르시고 여기 not installed를 한번 들어볼게요. R TensorFlow 뭐 R에서 쓰는 패키지 같은데 이걸 그냥 apply라고 이렇게 적용을 시키시면 윈도우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난히 아마 설치가 되실 겁니다. 네, 맥북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만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Jupyter Notebook을 들어가서 한번 TensorFlow 관련된 기능들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간단한 머신러닝 예제를 통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 건데요. 네, import TensorFlow는 했고 tf.set random seed 네, 777번을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xframe 트레이닝 세트를 한번 제가 만드는 거죠. 이거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yframe은 123을 입력을 해주시고 실행을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xframe data를 한번 가볼까요? 한번 저희가 잘 입력이 됐는지 실행을 한번 보면은 네, 이렇게 1, 2, 3이 잘 입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ytrain 같은 경우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잘 입력이 됐으면 1, 2, 3이 뜨겠죠. 그래서 한번 이걸 저희가 학습을 통해서 한번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학습이 진행되는지 아실 텐데 간단히 설명을 드려서 이 학습의 과정은 여러분들이 weight,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1차 함수를 아마 배우셨을 텐데 y는 ax 플러스 b일 때 이 x값을 그 어느 정도 해주는 이 기울기 값을 찾는 것이 이 학습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예제인 1, 2, 3, 1, 2, 3을 통해서 가장 최적의 기울기 값을 찾을 건데 그래서 이 x 데이터가 어느 정도 정규식에 들어갈 때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0일 경우면 이게 아마 제대로 학습이 되는 정규 모형식이 나오도록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직접 저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건데요. 그래서 x갭.random 다시 normal 다음에 1 해주시고 그다음에 name은 weight죠. 쉽게 말해서 기울기입니다. 그다음에 b는 tf. variable. 참고로 tf. 한 다음에 variable 같은 경우는 텐서플로우의 패키지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네. 텐서플로우의 패키지를 이용을 하면은 쉽게 기계 학습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name은 bias. 쉽게 말해서 y절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기계학습 시에는 보통 이거를 바이어스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세울 모형식인데요. 이 모형식에 그 weight, 이 w값을 제대로 찾는 과정이 저희가 하려는 과정이죠. 그래서 xtrain 값을 들어가도록 하고 xtrain 값과 weight, 그러니까 기울기 값이 곱해지도록 하게 되겠죠. 이 weight 값을 곱하고 그다음 플러스 b를 입력을 하시면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모형식이고 이거의 weight 값과 이 bias 값을 조정하면서 최선의 기계학습 값을 찾도록 하죠. 그래서 이 최선의 기계학습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 cost라는 게 있습니다. 이 cost라는 값을 통해서 cost가 크다는 거는 이 weight하고 bias를 잘못 찾을 때 이 모형한테 벌을 준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cost 값을 여러분들이 그 점점 줄이는 과정, 그러니까 벌을 좀 더 적게 받고 코스트가 줄어들면은 당연히 웨이트 값이 가장 크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x 데이터 x 트레인 값하고 y 트레인 값을 합해서 이 모형식에 넣었을 때 그 차이가 이 코스트 값입니다. 이 코스트 값이 당연히 클수록 안 좋고 안 좋은 모형일수록 이 코스트 값이 당연히 더 크겠죠. 그래서 이 코스트 값을 줄이는 과정을 이 텐서플로우의 스퀘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텐서플로우의 이 하이퍼스시 일단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마이너스 y 트레인에다가 넣으면은 간단히 한번 해보면은 코스트 값을 평균을 낼 건데 하이퍼스시 값으로 통해서 이 x 웨이트 값을 나오면 계속 나오겠죠. 거기에서 실제 정답인 이 y 트레인 값을 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스퀘어 루트를 씌워줬을 때 이게 평균적으로 가장 작은 것, 쉽게 말해서 표준편차겠죠. 네, 이게 가장 작은 것을 우리가 구해서 이 코스트 값을 가장 작게 하는 이 하이퍼셋시 값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건 제가 이제 리프로 네, 아마 네, 어디에서 오타가 생긴 것 같은데 코스트는 이즈스 민 tf. square 하이퍼 여기 h가 5타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실제 시키시면 y의 train 여기다 밑에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여기 또 5타가 아마 있는 것 같은데 하이퍼셋시가 제대로 입력이 안 됐대네요. 여기서부터 아마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이걸 복사해서 다시 실행을 해서 한번 해보면 예, 제대로 실행되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타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옵티마이저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활용을 하는 건데요. 이 코스트 값을 가장 줄이는 방법을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냐입니다. 현재 가장 일반화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통해서 많이 코스트를 줄이는 값을 찾고 있죠. 가장 기울기 값이 적어지는 거. 점점 이 값들을 코스트 값들을 미분을 했을 때
가장 그 기울기 값이 적어지는 값을 찾는 게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인데요. 이 부분은 더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따로 공부해 보시면 기하학습에 대해서 더 깊게 알 수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도 원래는 좀 더 복잡한 알고리즘을 직접 수식을 이 파이썬으로나 코딩으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 텐서플로우를 활용을 하면은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 다 이미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티멀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이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까지 설명을 하기에는 좀 머리 아프실 수가 있지만 이 러닝 레이트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미분을 하기 위한 범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부분을 미분을 해서 값이 좀 커요. 그랬을 때 과연 얼마만큼 더 그 다음으로 이동을 시킬지를 정하는 게 이 러닝 레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미분 값이 3이 나왔어요. 3이 나와서 코스트 값이 좀 크구나 라고 해서 이 다음 값으로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러닝 레이트를 너무 크게 하면은 그 다음 자기가 충분히 이 미분 값이 작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지나쳐 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의 성능 따라서 하겠지만 최대한 작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오차를 적게 하고 그 원래 최적값을 도출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러닝 레이트를 너무 작게 하는 경우가 생기면은 좀 그거 자체도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러닝 레이트가 너무 작게 하면은 데이터가 클 경우에 이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학습이 다 최적의 그 미분값을 찾지 않았는데도 이 학습을 중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옵티마이저에 대한 알고리즘도 입력이 되고요. 그럼 트레인을 한번 시켜볼 텐데 트레인 같은 경우는 아까 옵티마이저를 저희가 만들어놨죠. 옵티마이저에서 이걸 미니마이즈 어떤 걸 미니마이즈하냐 코스트 안에 아까 들어있던 코스트를 미니마이즈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트레이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이걸 실행시킨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직접 실행을 한번 시켜보고요. 그 다음에 tf.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해놨던 것을 식으로 설정해 놓은 것을 실제 한번 저희가 실행을 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을 어느 정도 하시고 어느 정도 학습을 할지가 저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은 저희가 대략 한 1000번 정도 하면 이렇게 간단한 것은 충분하겠지만 뭐 2000번 정도 진행을 하고요. 네, sense.run train. train 같은 경우가 위에 저희가 설정한 이 옵티마이저를 실제 실행시키는 과정이죠. 네, 실행을 시켜보도록 했는데 에러가 나오죠. 어디서 문법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포문 뒤쪽에 제가 마침표를 안 넣었네요. 실제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학습이 쭉 진행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 위에 보시면 제가 프린트 하려고 했던 것이 코스트하고 웨이트하고 바이어스 값인데 이 코스트하고 웨이트하고 바이어스 값이 점점 코스트 웨이트는 1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바이어스는 점점 0에 가까워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제가 처음 말했듯이 1, 2, 3이 그대로 나오는 모형 같은 경우는 y는 ax 플러스 b에서 a는 1, b는 0인 경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학습을 2000번 이상을 한번 더 시켜준다면 당연히 네, 그 거의 1에 가까워지고 0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코스트 값이 점점 네, 줄어드는 것을 네, 확인할 아니네요. 코스트 값이 네, 점점 네, 줄어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한번 학습을 진행을 해 볼게요. 혹시 1000번만으로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걸 한번 5000번을 한번 진행을 해 볼까요? 그렇게 진행을 해 보면 약간 위에
20번 단위로 끊어달라고 나온 건데 점점 1에 가까워, 점점 더 가까워지고 0에 가까워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코스 값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파이썬과 텐서플로우를 활용한 그 아나콘다 패키지에서 손쉽게 기계학습을 간단히 돌려보는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